자, 도깨비가 겨울에 좀 한번 써먹어 보려고 이 작은 소형 가마솥을 몇개 이렇게 사 왔는데 이거를 지금 기름을 기름을 먹이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자, 금대봉 골짜기에는 비가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자, 이런 날뭐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겨울에 한번 이거, 자, 요즘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든지 하려면 여러분 장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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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아, 이제 좀 시큼한 게, 아이고, 번들번들. 야, 기름을 먹어가지고, 번쩍, 번쩍. 기름칠 하세, 기름칠 하세. 무쇠솥에 기름 바르세. 강원도 산골에 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면은 방구석에 콕들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곱창도 구워 먹고 그리 그리 겨울을 보내기라. 이 풍, 어이, 쭈쭈쭈쭈쭈. 반들반들. 어우, 반짝반짝 반들반들. 아이고. 아, 누가? 솥뚜껑에다 삼겹살 구워. 자, 도깨비는 할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구 준비, 도구 준비. 자, 이렇게 자꾸 발라주면은 새 틈으로 이것이 기름이 강력하게 파고들어가지고 녹이 설지 못하게 또는 이 새가 오래 가도록. 자, 가마솥 같은 거는 이거 우리 아들놈이 싫다 그러면 몰라도 나중에 혹시 압니까? 이게 뭐 국보가 될런지. 이래가지고 잘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물려주면 뭐,
아니할 말로 여기다가 나중에 화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의 장식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가마솥, 가마솥, 무쇠 가마솥.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저 통째로 이걸 열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통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름을 먹이자, 기름 먹이자. 아, 앞으로 이래 가지고 완전히 질이 날 때까지 계속 먹일 생각입니다, 여러분. 계속. 자, 여러분, 얘도 요전에 한번 기름을 먹였는데 오늘 또 한번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야. 문대 주세, 문대 주세, 자꾸 자꾸 문대 주세. 어이차. 참기름을 먹이자, 꾸며지자. 키고 있나? 자꾸 참기름을 먹여서 옷도 안 나고 오래도록 쓸 수 있게.
아이고 불이여 불이야. 작아서 멀리 봐. 내가 세게 왔더라 어제. 내가 있더라. 알았어. 이게 이불 봤더니 작아서 멀리. 뭐야 집을 못 깠나? 야 양치가네. 솥 길내기 하는 거야 길내기. 어? 어이? 솥을 질을 내야 된다고. 어 알았어. 그걸 질 짜놓고 왔어 이렇게서 그걸 하면 돼. 야야 기가네. 이 기름을 자꾸 먹여야지. 응. 녹이 안 썰어. 알았어. 자, 강원도 산골짜기 날씨는 하루하루 추워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겨울에 골짜기 들어앉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나 해먹고, 또 날이 좋으면, 어디를 좀 나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겨울에는 눈보라가 만약에 치기 시작하면, 3일씩 막, 눈보라가 치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겨울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 이 가마솥을 이용해 가지고 맛있는 거 다 해가지고 폼을 잡아보는 거지. 자 옛날에 이 도깨비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로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그 양은 냄비라 그래 얄팍하고 뭐 이런 게 쓰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 관리하기 좋고 이래가지고 인기였는데, 또다시 요 근래에는 우리 전통 그 가마솥이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새콤. 이런 건 이게 녹이 먹을 수가 없지, 뭐. 아이고, 어떻게 녹이 먹겠나, 이러면. 못 먹지. 아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도깨비 라이터를 하나 특이하게 생긴 걸 하나 샀어요. 뭐 기존 라이터하고는 좀 뭐 코끼리 코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보이십니까? 거의 토치 수준. 이야. 이 강력한 파워. 낙엽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나 가지에 맺은 줄 시그만카니
춤 등같이 바람이 나를 몰고 멀리 가지만 가지의 내장장 시그만 가네 아이고 참기름 막 먹였더니 한 냉장 진동을 하는구나. 골고루 골고루 참기름 먹이자 참기름을 먹이자 보통 일이 아니구만.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 세상에 쉬운 일이 뭐가 있겠나. 힘들고. 아이고. 어쨌거나. 만만한 일은 아니야. 자, 어쨌거나 여러분, 한 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회에 걸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름을 이렇게 먹여주면은 그야말로 노 걱정 안 해도 되는 대를 물려줄 수 있는 가마솥이 됩니다. 가마솥. 아이고, 뭐가. 한여간 천리 떠나간들 나를 철수호냐 주냐나 울지 마라 달래였구나 옥중에 주냐니가 서럽게 우는구나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아이고 세상에 쉬운 게 없다 하더니 진짜 그렇다. 예전구 잘이 끄르르 다시 보나 고향 산책 가득풀 한양천리 떠나가는 아금이 배낭군 알상 겁제
천번 만도 안정이에 반질반질. 야, 반질반질. 몇 분이야? 어이구, 뭐 이렇게 많이. 자, 어이차. 어이구, 21분이나 찍었네. 자, 도깨비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겨울에 강원도 산골에 눈보라가 거칠게 추위가 이렇게 몰려오면은 막 바깥에 나가기도 힘든 날도 들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때는 그냥 평범한 뭐 냄비에다가 이렇게 뭐 끓여 먹는 것보다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두터운 우세솥에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본때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리하야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자, 이제는 뭐, 그럴듯한데. 자, 이거는 일전에 한번 저기 기름을 먹였는데, 자, 오늘 또 한번 먹여야 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코팅을 여러 번 할수록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요전에 코팅을 한 두어 번 했더니 벌써 녹이 안 먹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 참기름 먹이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단 말이야, 이게. 알 수 없는 조상님들의 놀라운. 여기저기 꼼꼼하게 기름을 먹이자. 자, 나중에 여기서 맛있는 음식도 하게 될 것이고, 이 집 비록 무겁고 관리하기도 나쁘지만 도톰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통리에 그 재래식장이 서는 날에 그 소장사가 오시는데, 소장사한테, 아니 소장사 사장님한테 이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따게 샀어요, 조금. 전에도 뭐 이 샀다고. 이차. 괜찮은 거 없겠다.
기름을 자꾸 먹이는데. 자, 사실 도깨비도 이거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귀동냥으로 좀 연세 드신 성객들이 타시면은 물어보고 이렇게 그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코팅을 먹이면은 녹이 절대로 여러분 안 먹는 됩니다. 녹이. 아, 가마솥. 비록 손도 많이 가고 귀찮지만은 특이하고 꼬리도 맛있게 되고. 아, 요즘에는 일단 장비 아유 반들반들. 이거 인생이 괴롭구만. 세월이 우수처럼 흘러가고 말았네. 지나간 대충 내가 쓰는 얘네도 기름을 내리는 거야.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반들반들 하네 아주. 반들반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또 한 번, 아니 또 한 번이 아니고 그냥 완전 코팅이 될 때까지 계속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죠. 야, 이 사람이 말이지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응? 안 해보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지. 아이고 반들반들. 기름을 먹이니 반들반들해졌네. 야, 도깨비네 쉼터가, 응? 다용도로 쓸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얘도 녹이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야, 기름을 저어 놓으니까 그냥 반들반들하네, 반들반들. 반들반들. 자, 약간 큰 가마솥 하나. 묵직한 프라이팬 또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삼겹살 부위용 저 소뚜껑, 무쇠 소뚜껑. 이거는 그 며칠 전에 그 곱창 볶을 때 썼던 것인데. 아유 뭐가, 아이고야 이 무게가 얼마. 아이고야. 자, 요거는 이제 소형인데 아주 예쁘죠 여러분. 여기다가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이러려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소출 샀나. 일단 여기서 맺습니다.